한국 GM 문제 참 커다란 숙제인데요. 특히 민주평화당은 지금 GM 군산 공장 폐쇄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위원장 맡고 계신 정동영 의원 오늘 군산 현지도 방문하셨다는데 직접 연결해 봅니다. 정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군산 현지 분위기 어떻던가요? 공황 상태죠. 예. 그러니까 뭘 먹고 살라는 거냐. 예. 조선소 문 닫았죠. 자동차 공장 문 닫았죠. 이렇게 되면은 군산은 사실 공장이 두 개입니다. 조선소하고 자동차. 나머지는 네. 중소기업밖에 없는데. 예. 예. 군산 경제 절반이 날아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또 그 공장에 일하는 그 조합원들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지 않느냐. 예.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동차에 그 근로자가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군산 공장에? 현재 2,000명으로 줄어들어 있고요. 협력업체까지 하면은 한 13,000명 정도 됩니다. 아, 그동안 뭐 가동률이 20%대로 뚝 떨어졌다니까 이미 그럼 많이 근로자들이 줄은 겁니까? 가동률 얘기를 자꾸 이제 언론에서 하는데요. 사실은 이 GM 본사에서 물량을 자꾸 줄여온 겁니다. 그렇죠. 26만 대까지 생산했었습니다. 몇 년 예. 전에. 예. 이것을 2만 대 수준으로 줄여버리니까 예. 물량을 안 주고 가동률이 낮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들 책임 회피인 거죠. 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가운데 이미 그 노동자 숫자는 계속 줄어왔던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렇죠. 만 명까지 됐었다가 아. 2천 명으로 줄어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마저 없어진다고 하니까 공황상태다. 예. 네. 네. 지금 정부도 GM하고 계속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무조건 GM에 끌려가지는 않겠다. 뭐 이런 원칙들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우선 평가해 보시죠. 네. 정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선 첫 번째 문제는 GM이 여기 한국 GM이 2월 13일 설 전전날이지요. 느닷없이 이제 철수 저 공장, 군산 공장 폐쇄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죠. 정부가 언제 알았느냐 하는 게 이제 국회에서도 쟁점이 됐어요. 네. 하루 전에 2월 12일 날 보고 받았다는 건데 그 전전전날 그러니까 2월 9일 날 이사회에서 한국 GM 이사회에서 군산 폐쇄를 결정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9일 날부터 13일 발표까지는 5일간, 4일간의 시간이 있는 거죠. 예. 그 점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보고를 받았느냐 하는 예. 것도 이게 굉장히 지역 경제가 파탄에 이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예. 그리고 예. 이 이사회에 사는이 2대 주주이기 때문에 10명 이사 가운데 3명이 들어갔는데 이 세 사람이 기권했다는 거거든요. 아. 네, 이것도 좀 파헤쳐야 할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 세 사람이 확실하게 역할을 했더라면 그렇게 군산 공장 폐쇄가 느닷없이 뒤통수 치듯이 이루어지진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네. 이것을 현지에서는 호남을 버린 거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군산 공장은 포기하고 네. 다른 공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거센 반발이 있는 겁니다. 예. 오늘 김동연 부총리가 3대 원칙,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이건 이제 글로벌 GM한테 요구를 한 거고 구조조정 기본 원칙에 따라서 주주 채권자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그리고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 정상화 계획 이 3대 원칙을 밝혔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정동영 의원 해석하시기에는 군산 공장은 포기하고 예. 그러니까 그걸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도 받아들여라 군산 지역도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렇죠. GM은 살려간다 이거라고 해석하시는 겁니까? 네. 예. 그리고 그 세 가지 원칙이 말은 아름답지만 예. 거기에 빠진 게 있습니다. 뭡니까? 말하자면 예. 이 GM 본사의 경영 실패거든요, 명백한. 예. 그러면 기존 대주주의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이 이 구조 조정의 국내 기업에 있어서 기본 원칙입니다. 예, 예. 그러면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은 감자거든요, 감자.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대우조선에 공적 자금을 집어넣을 때 재작년 11월 달에 감자를 92% 감자 비율을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8원으로 가치가 줄어든 거죠. 네. 2010년에 금호타이어 구조조정할 때는 최대 주주는 100대 1의 가치로 감자를 했습니다. 네. 소액 주주는 3대 1로. 네. 그러니까 GM 본사가 경영 실패를 했으면 네. 자신들의 지금 76%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네. 적어도 10분의 1 가치로 줄여야 되는 거죠. 이 감자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모호합니다. 이것이 아. 빠져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국 GM의 경영 책임에 대한 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군산 공장도 살릴 수 있나요? 그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GM이 요구한 대로 10억 불을 1조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대줘봐야 예. 결국은 이건 그 대우조선처럼 된다. 네. 대우조선은 8조 원을 부었는데 지금 사실상 또 빈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신에 예. 이 10억을 발상의 전환을 해라. 예. 그러니까 군산공장을 살리는 것은 물량입니다. 물량. 예. 물량 배정은 디트로이트 본사가 하거든요. 예. 그럼 디트로이트 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예. 전략적 투자자가 되라. 20억 불을 가지고 펀드를 예. 만들면 민간 이 저 펀드까지 해서 30억 불 규모 만드는 것은 쉽다는 거거든요. 전문가들 분석해 보면 예. 예. 그러면 30억 불 가지면 GM의 2대 주주가 됩니다. 5%를 취득해서 어. 그러면 2대 주주가 되면 1대 주주가 GM은 지금 8%고. 2대 주주가 5%이기 때문에 예. 5.1%만 획득하면 2대 주주가 돼서 전략적 투자자의 입장에서 예. 일단 그 이사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네. 이제 저희 민주평화당이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GM에 끌려다니지 말고 상발적 발상을 해서 예. 군산공장을 포기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인 거죠. 정부가 10억 불을 내기로 하고 민간 자금도 받아서 30억 불을 가지고 글로벌 GM, 그러니까 미국 본사의 주식을 사자 이 말이죠 한마디로. 예, 미국 본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580억 불, 한 6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조 원 가지면은 5% 이상 획득할 저 전략적 투자자가 될 수 있어요. 지분 예. 획득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걸 가지고 10억 불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버리지 말고 예. 이런 창의적 해법. 이거 민간 시장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이 제안인데 예. 예. 민주평화당에서 이 사태 직후에 토론회를 갖고 이것을 당의 예. 당론으로 채택해서 지금 정부와 청와대에도 토론해보자 해서 예. 이게 실현성이 예. 있으면 예. 이걸 가지고 군산공장을 살려보자 이렇게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GM 미국 본사의 경영 전략을 바꿔서 군산 공장에서 뭔가 전략 차종을 생산하도록 만들어 보자 이 말인 거죠. GM은 지금 세계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중국과 미국 그리고 자율차와 전기차에 집중하는 걸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 군산 공장을 한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강국이잖아요. 통신기술. 예. 그러니까 GM과 윈윈 할 수 있다는 거죠. 전기차의 자율주행차의 알겠습니다. 생산 거점으로 만들 수 예. 있다는 예. 겁니다. 관건은 진짜 30억 불을 모아가지고 글로벌 GM의 5.1% 주식을 우리가 살 수 있는지 현실성이 있는지가 문제겠군요. 네. 그래서 청와대에도 그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논의해보자. 여당 대표에게도 전달해서 예. 이거를 검증해서 알겠어요. 추진해보자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검증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네요.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